안녕하세요. Hello YouTube, this is CKDK TV, Danny David. So, college started, right? Spring! It's spring. In Korea, we have a lot of fantasies about American universities and college life there. So, yeah, we just decided to go on and ask people if they actually have fantasies and what they think about campus life. Yeah, so let's go! Wo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학교가 시작됐는데 네. 기대했던 것만큼 재밌나요? 학교 생활이? 별로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한국 대학 생활이 별로 좀 뻔하잖아요. 술 마시고. 네, 그렇죠. 몇 학번이시라고요? 저 16학번. 16학번이요? 네. 기대했던 것만큼 지금 재밌나요? 아니요, 저 지금 휴학하고 군대 갈까 생각 중입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원래 별로 네. 딱히. 아, 기대를 안 했어요? 네. 뭐가 재밌어요, 지금? 친구들이랑 수업 끝나고 노는 게 재밌어요. 아, 술 먹고? 네. 특히 하는 재미가 있는 거. 몇 번 했어요, 이번 학기? 네 이번 번, 주, 이번, 네. 아, 네 번밖에 안 했어? 저 모범생인데. 네. 네. 친구들이랑 술도 먹고 어제는 막 불꽃놀이도 하고 재밌어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서 혹시 미국 대학 가고 싶다는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뭐 한 번쯤은 네, 아니면 뭐 MBA나 이런 거 해보고 싶었던 적 있어요. 네. 뭐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대학들이 많았기 네. 때문에 뭐 가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해왔었고 딱히 아니요? 딱 한 번 스탠퍼드 대학교 한번 직접 가봤었는데 네. 되게 넓고 그래서 되게 캠퍼스도 예쁘고 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많이 해봤죠. 많이 해봤어요? 네. 아, 제가 중학교 때 영국에 살다 와서 아, 진짜요? 외국을 나가는 거는 이제부터 영어로 할까요? 아 When you think of American colleges, yeah. what's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your mind? Expensive and you know that quite dirty party they have every night. Dirty. Yes. What kind of dirty parties? You know, with alcohol and clothing's off. And? 뭔가 파티 이런 게 많잖아요. 네. 한국 대학보다 졸업하기가 힘들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풀밭 같은 데서 막 애들이랑 네. 술 마시면서 네. 토론하고 미국 사람이면 되게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네. 치안 쪽에서 난 좀 더 자유로울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네. 인종차별? 가면은 또 동양인 비하하는 애들도 있을 수도 있고 햄버거 많이 먹게 생겼어. 내가 아니야. 아 미국 사람들이 햄버거 맨날 먹고 오랜 줄에 먹어야 될 것 같아. 교육이 좀 네. 자유롭다는 점? 안에서만 이렇게 딱 얽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사대주의적인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안 좋은 건 잘 모르겠어요. 공부하는 게 좀 자유롭고 뭔가 하고 싶은 거 할 것 같고 너무 막 놀 것 같은 술 계속 마시는 그런 파티나 그런 것들 토론식으로 막 강의하는 거 약간 상호작용이 있는 그런 수업이 약간 자유로워. 야외에서 막 과제하고 그런 방탕한 파티. 예를 들면 뭐 어떤 식으로 마약이 있거나 그런 파티? 너무 비싸. 너무 비싸도 못 가. 되게 빡세다고 했어요. 들어가는 것보다 졸업하는 게 더 힘들다. 그 빡센 만큼 놀 때는 진짜 장난 아니게 논다. 어떻게? 그러니까 뭐 그러죠? 파티 같은 것도 워낙 많고 또 그런 셀 단위별로 막 네. 여자들끼리 막 이상한 무슨 동아리 그들끼리 뭐 같이 사는 부족? 약간 이런 느낌. 또 되게 그런 특화된 집단들이 있다고 해서 빡센 공부? 자유로운 분위기? 어떻게 자유롭죠? 일단 서양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게 가장 큰 서양 문화? 문화가 뭔지 모르겠지만 네. 뭐, 네 서양 문화 그러면은 못하겠어요 왜요? 아, 죄송합니다 왜요? 절대 못하겠어요. 미국 대학에 프리패스가 네. 있어요. 어디 가시겠어요? 지역별 따진다면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네.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하버드 UCLA UCLA 아, 무슨 전공이시죠? 저 국제물류학. 아 그래요? 그쪽에 국제물류가 유명한 아니요 아 그냥 가버드 LA 살고 예일대 하버드 하버드 예일대 하버드 MIT 아, 뉴욕 필름 아카데미 스탠포드 대학교나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왜요? 무시하는 거예요? 왜? 무시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 생각을 할 수 있잖아. One thing that you would like to improve in Korean colleges. I want to learn something in Korean college. Actually, you're not learning anything? No, I'm not learning anything, what? To be honest. What's your major? 경영학, business. Business? Yeah. I'm in my fourth year, yeah. and I haven't learned anything. In Korean university, you don't really find it hard to graduate. Uh-huh. But in American or British university, you find it really hard to graduate. Uh-huh. Because you have to really study hard to graduate. But in Korean university, you can just take your time and meet friends and drink alcohol. And then suddenly you become fourth year and graduate. Yeah, that's what happened to me. So it's too easy right now. Yeah, it's too easy to graduate. Okay, so you wanted Harvard? Not actually, but
for our future. I guess your point. Okay. Okay. 학생들 위주로 학교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학교 운영 같은 거를 학교 측에서 결정을 하고 학생들한테 통보하는 시기잖아요. 네. 학생 애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주도해서 학교 문화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네. 졸업을 쉽게 하는 게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뭐 취업하는데 경쟁도 다 막 되게 힘들고 한 네. 이유가 졸업생들이 많으니까 이제 네. 대학 졸업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예 이제 졸업을 네. 하는 그 조건을 좀 네, 높이면은 그런 것도 좀 해결도 되고 괜찮은 4년이 되지 않을까. 총학생이랑 학교 쪽이랑 소통이 잘 안 되는 느낌? 그런 걸 좀 고쳤습니다. 서열? 뭔가 들을 수 있는 수업을 못 듣는 그런 수강 신청 같은 시스템이 뭔가 잘 안 돼 있다는 그런 느낌은 많이 받았어요. 교수 방법? 동아리가 좀 더 활발해진 아, 지금 동아리 활동은 안 하고 계세요? 내가 안 해서 그런가? 나는 인간적으로 사람을 너무 많이 봐도 좁은 땅덩어리 좁은 땅덩어리 안에 너무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고 수업 질도 떨어지고 여러모로 그래서 안 좋은 것 같아요. So that's it. That's what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ink of American college life. Parties, graduation, hard to graduate. And very expensive. Okay. And if you have different thoughts and if you think any opinions are very interesting, just leave them on the comments. Also, for the next videos, give us more ideas or themes. Yeah, what to ask. Yeah, what to ask to people. Korean people. Yeah. So, yeah, there you go. And this is gonna be a new series. So if you like this, please subscribe to DKDK TV. And we w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